게임 TV. 아, 이게 기습적으로 들어가. 자, 시청자에게 25,000원 기부하기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현재 누적 기부 금액 25,000원 달성됐습니다. 네. 과연 오늘 목표 금액 75,000원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경기를 보면 알겠는데, 이번 다시 한번 경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 참여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PC방년 나이스캔TV 정사장의 기부 프로젝트 매치업. 자막 준비된 거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 함께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께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과 나이스캠TV 사원들이 5대5 LOL 매치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가 승리하면 PC방 5시간 보너스, 지면은 저한테 음료수를 가지다 바치면 된다고 했는데 질 일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이겼어도 뭐 하나 좀 갖다 오고 사오고 이런 시청자도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만 바꾸다 가네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멤버가 좀 바뀌었거든요. 멤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멤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멤버들이 대기 중입니다. 만나보실까요? 나이스게임 TVD 전력을 보강인지 변경을 했습니다. 나이스게임 TV 최고의 서포터이자 미드라이너 LOL을 약 2주간 접었다가 오늘 매치업을 위해서 방금 한 게임을 했다가 또 게임이 터진 헬로반반 브론즈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 멤버도 만만치 않아요. 클린합니다. 상대 티어가 실버 1, 골드 4, 브론즈 4, 실버 2, 골드 5입니다. 정말 레알, 바, 리버풀 클린 부실골 매치로 두 번째 기부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낙겜 부스 한번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투입된 헬로반반까지 있는데요. 낙겜 부스, 자, 지금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 사장님 뭐 이거 매주 토요일 이렇게 퍼줄 예정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닐까.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티어가 낮아요. 이번에는 해볼만해. 해볼만해요. 이번에 해볼만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해볼만합니다. 멤버 바뀐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가요?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형은 캐넨만 한다님. 네. 멤버 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판에도 제가 에이스였지만 이번 판에도 에이스가 돼서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말고 캐리력 좋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뭐 블라디 이런 거. 네. 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리력 좋은 걸로 탑 말고 다른 라인에도 영향을 다 끼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건 원딜 다시 가나요? 아니요. 무슨 케이틀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글쎄요. 근데 왜 그걸 간 거야? 첫 템을, 선템을. 어? 집에 가니까 700원밖에 없었어요. 닌겐자이라 진짜. 닌겐자이라 좀 불러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닌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아이템 트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요. CS 먹는 거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절하시지 그랬어요. 기절할 뻔했어. 좋아서 잠깐 CS 먹는 거 보고. 아, 내열관이 하는 기분. 자, 그러면은 내열관의 기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낙겜 팀의 승률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아직 스카이프 세팅이 안 끝났으니까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경기 바로 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 없어 우리. 고고 고. 일단 고. 세팅 진작 하든가. 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팬핑 함께 보시죠. 야, 겨우 25,000원 가지고 졸렬하던 놈 나와. 너 다이나믹 스튜디오 마우스패드 샀냐? 사고도 만원이 남는데 25,000원이면? 여러분, 현장에서도 다이나믹 스튜디오 마우스패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샀으면 할 말 없고, 샀으면 감사합니다. 제드 르블랑
흔한 골드의 뱀픽인가요? 카타벤 안 하나? PC방에서도 다이나마이트 듀오 마우스패드 팝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은 뭐 텀블러도 그렇고 MP샵의 제품 뭐든 카운터에 문의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드립니다. 카타벤 진짜 있어. 오, 부실 골뱀. 아, 진짜. 자, 일단은 홀스형이 할 수 있는 챔프가 꽤 많이 열렸습니다. 라고 해봤자 뭐 볼배 정도겠습니다만. 야쏘가 남아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 시작부터 기운이 확 빠지기 직스 뭡니까. 나이트게임TV팀은 생각 잘해야 되는게 락인을 칼같이 해야지 상대가 스카이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과연 낙겜팀 이번엔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자르바 모건 정글 잘하는 척 칼픽. 케이틀린? 저 케이틀린이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따꾸가 피들 정글 갈 거고요. 모똥이 그럼 라인 자르반인가? 그러면은 아, 피들이 벤이네. 그러면 정글 그냥 자르반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 그러면 케이틀린이 따꾸네. 이거 따꾸가 케이틀린입니다 여러분. 코바야시 아이카 누구죠? 애니 캐릭터인가요? 배우인가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배우. 당당한 배우인가요? 당당하지 못한 배우인가요? 당당하지 못한. 자, 이분 여러분 지금 나이스게임TV PC방 있습니다. 코바야시 아이카님 나이스게임TV PC방에서 지금 매치업 참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아, 좀 세탁 좀 하고 나와요 이런 데 나올 때. 이게 뭐야 남사스럽게. PC방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카운터에 뭐하는지 다 뜹니다. 미드블라디 형은 캐넨만 한다. 이러면은 요릭탑 정글 자르반 마지막 오픽은 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거에요. 헬러반반. 여거익. 아니 빨리 좀 픽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밧줄매 탑니까? 나 탑 요릭이니까는 사거리 좀 긴 거 안 하시면 라인전 자체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문도로 그냥 뭐 버티다 파밍만 한다. 현재 나이스게임TV PC방에 있는 분들과 5대5 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스게임TV PC방 찾아오시면은 참여 가능합니다. 남이가 아니라 모르가나. 따꾸 원딜에 모똥 정글 자르반입니다. 아, 코바야시 아이카는 럼라 캐릭터의 성우다 라고 합니다. 러브라이브 성우. 정글 누가 가죠? 시청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글 누가 가죠? 카이아님, 이 브론즈님. 이분이 브론즈거든요. 이분 요주의 인물입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38번 손님 강타 드셔야 됩니다.
1등 개판이구만. 아 바꿨어요.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브론즈예요. 브론즈 4. 브론즈4에서는 어떤 소환사명들을 쓰시는지 한번 볼까요? 3랩 찍고 탑갱, 빡치면 급한 던짐, 산토끼 귓구멍, 언어장애 초딩, 조준왕 이즈리얼, 킬딸 중독, 디진표 광속? 워익 좀 하셨나 볼까요? 두 판 플레이 하셨고 평균 KDA는 한 2.5 정도 되시네요. 최근 대전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람 중이셨네. 칼바람 위주로 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의외로 칼바람만 했지만 이 정도 경기에서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브론즈4라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노재능파 브론즈4 있잖아요. 솔랭 엄청 많이 내는 브론즈4.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네. 아, 그리고 형 캐넨만 한다가 블라디가 모스트 2긴 한데. 글쎄요. 평균 KDA 0점대고요. 더블킬 한번 성공했고. 아. 최근 대전기로. 그래 차라리 이렇게 캐넨을 하지. 블라디는 뭐 했다 하면 지고 있거든요 지금. 헬로 반반이 최근에 LOL을 좀 접었었습니다. 브론즈 2 상대보다 높아요. 그래도 지금 상승세. 서포트 위주로 많이 하고요. 모르가나가 현재 모스트, KDA는 좋습니다. 3정도. 자, 그리고 케이트린으로 정말 예, 눈을 썩게 했던 모똥 모스입니다. 자르반 사세. 케이디 참 그냥 평이한 그런 정글러고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정글러니까 뭐 기대받고 있죠. 나머지 시청자분들은 골드에서 예, 실버, 그리고 카이안님입니다만 브론즈4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될지. 이번에도 기부천사 정사장님이 25,000원을 허공에 뿌릴지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의 음료수를 쏘게 될지. 뭐 꼭 이겼다고 음료수 안 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중계 혼자 하다 보면 좀 목도 마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목도 타고 하니까 음료수 좀 갖다 주시고 그럼 뭐 맛있게 먹고 기왕이면 나이스게임TV에서 사시면은 뭐 매상도 올라가고. 아무튼 두 번째 경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눈이 썩는 경기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배PD의 합류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홀스그 형이 형은 캐넨만 한다를 살리면서 엄청난 한타 지배를 할 수 있을 건지.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갱과 시청자팀의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보시죠. 아 브론즈지만 브론즈도 스킨은 씁니다 여러분. 카이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상금이 25,000이라 그러면은 뭐 해외들이 보면은 달란 줄 알겠죠? 25,000은 원짜리입니다. 시청자 1팀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겨서 2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저 정도는 해야 된다. 나오는 것도 늦게 나. 브론즈라서 그런가? 와 아이템 빨리 샀어요. 아 블라디 선 증폭에 고서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리소스 낭비 아닙니까? 이 경기 중계하는데 지금 어? 옵저버랑 해설이 말이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베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시청자분들 지금 무빙이 인베죠? 만났어요. 체크했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시칼 닫겠는데요 이거? 슬로우 1렙 투망.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네, 오른쪽이 낙겜팀, 왼쪽이 시청자팀입니다. 오른쪽에 블루사이드가, 왼쪽에 블루사이드가 시청자팀, 오른쪽에 레드사이드가 낙겜팀이에요. 뿅.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정글 자체는 뭐 무난하게 스타트하는 것 같고요. 미드 요리기네요? 직스 상대로? 뭐 알아서 하겠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죠? 내 돈 아니고 내 게임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죠?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블라디 입장에서는 문동아 낫죠. 직스보다요. 블라디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어우, 따코마 평캔 챔피언을 때릴 듯 캔슬해서 안 때리는 엄청난 피지컬. 이게 왜냐면은 케이트린이 Q를 안 찍어놔서 라인을 밀 수가 없어요. 아까 1레벨 인베트에서 2를 찍은 것, 했던 것 때문에 라인전을 불리하기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2렙 타이밍. 오, 다행이에요. 허공 쓸기. 저체력으로 갱을 왜 굳이 가려고 그러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저런 거. 얼굴만 비추고 레드 잡으러 갑니다. 여기 먼저 무난하게 3렙을 찍겠네요. 얘는 정글도 불안해 보이지? 에이, 설마 사람이라면 설마 난닝겐? 노닝겐? 야, 그냥 EQ 쿨드라면 잡으면 되잖아. 자르반으로 어떻게 하면은 물약을 다 먹고 저거 못 잡지? 에이피룬을 들고 왔나? 아니 실력과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본라인이 전판처럼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쿨감은 그거죠. 블루 먹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본라인 CS를 먹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리고 하드 푸시하고 있어요 블라디가. 보통 지금 사실상 브론즈4 정글한테 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드 사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MSI야 자르바는. 요릭이 초반에는 라인전에서 웬만한 챔피언이라도 다 상대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직스가 템명 좀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요릭은 얻어맞는 일밖에 없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야, 직스 W 좋았다. 이슬로우는 안 들어왔고요. 딜갱 해줍니다. 뭐 이 구도로 그냥 간다면은 라인 사업 전략 자체는 낙겜이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이 정도면. 곧도 CS 뭐 전반보다 훨씬 낫고. 얘는 문제가 이거야. 뭘 자꾸 하려고 해서 레벨이 올라가질 않아요. 모똥이랑 게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뭘 정작 하진 않으면서 자꾸 하려고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얘가 레벨을 하나도 못 올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길 싸움인데 싸워서 져서 왜 그러지 보면은 레벨이 똥이고. 이거 실각은 안 나요. 어, 나이스 샷. 오, 반반 닦고 듀오. 둘. 아, 꽤 많이 피해 입혔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잠깐 셀시가 자리 비운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득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오익 자르반 4렙 대 4렙. 자르반이 마체탱, 생마체탱거든요 지금. 오익이 안 쫄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요리고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줍니다. 어, 싸먹기 싸먹기 가고 랜턴. 이야, 자르반 왔다가 사용선거 맞고 뒤로 빠지면서 그래 징크스 할 수 있죠. 자, 갑자기 대규모 한타. 문도까지 넘어왔어요. 블라디도, 블라디는 점화로 바꿨었거든요 스펠을. 근데 이렇게 되면 낙겜팀이 나쁠 게 없죠. 문도 텔도 뺐고 블라디는 텔이 없는데 라인 푸시하면서 이득 엄청나게 보는 거고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자, 근데 그 타이밍에 직스가 요리칸한테 물려서 전멸에 빠졌어요. 블라디가 여기서 무리해서 죽지만 않고 귀한 타이밍 한번 무난하게 잡으면은 네 꽤 할만할 것 같거든요. 그 뒤에는 와드만 꼭꼭 박아주면은 흡총 바탕으로 라인 하드하게 푸시하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일반적인 게임에서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부질없는 해설이지만 그 말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게임은 아니지만 롤챔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지. 아, 여기서 비밀이 밝혀졌네. 홀스 형이 미드를 간이요. 굴러 먹고 싶어서. 누가 봐도 요릭탑에 미드 블라디가 나왔었는데 굳이 블라디를 탑으로 보낸 이유가 여기 있었네. 합법적으로 굴러 먹으려고. 예측사 실패. 뒤쪽에 자르반 오니까. 어? 트랩? 자르반? 자르반이 전멸이 없어요. 근데 뭐 블루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라인석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네, 자르반 레벨 굉장히 낮죠. 저거 진짜 문제예요. 네. 모똥 플레이 스타일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저렇게 해서 갱을 유효갱을 성공시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고쳐야 돼요. 모똥이 좀. 급히 해주고. 어, 근데 자르반 봤었으면서 이거를. 아, 역시 클린 게임. 이야. 어, 근데 자르반 또 죽었어요. 그 와중에 트랩. 아니 방금 전에 자르반이 와드 지우는 걸 봤었잖아요. 돌리는 거.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워익 차례. 어, 진짜 에이스인데요 탑이. 피시방인데 더우면 채팅창에 말하지 말고 카운터에 말하세요. 아만보야, 그걸 왜 채팅창에 말하냐고. 웃겨. 자, 이번엔 갱 요리.
들어가서 와드 없는 거 확인했고요. 전멸로 물 생각? 야, 저거 저걸 저렇게 느린 전멸궁을 그냥 맞아주고 딕스 콤보도 희한했고요. 네. 자, 잘해봐 6렙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시간 낭비 많이 한 자르반이랑 정글만도 워익이랑 레벨이 같아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블라디. 네, 맞딜 안 지죠. 점화도 있어가지고. 이거 자르반 이렇게 가도 갱가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자, 돌아서 와드 박아놨죠 아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려고 해. 알겠어, 네가 뭘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고 뭐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참 열심히 해요 보통은. 자, 위험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회사병스 전멸로. 야, 아래쪽으로 피하면서 그냥 바로 따라오고 회사병을 진작에 쓰고 점화도 진작에 걸었으면 어땠을까. 오래 버텼어요, 오래 버텼어요, 오래 버텼어요. 뻥 터집니다. 터져요 뻥. 아니 그냥 뒤로 빠지면서 아주 그걸 왜 지금 앞에 나와서 피는 먹겠다고 하다가 요령도 구멍 왜 안 써졌어. 네, 그렇습니다. 개노답 시평제. 자, 드래곤 보스싸움이 제일 치열하고 볼만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어쨌든 상대적인 거니까. 아니 정글러 서포터보다 레벨이 낮다. 약간 모똥 정글 스타일이 약간 아몰랑 스타일이에요. 뭔가 갱 가다가 가서 시간 한참 낭비해요. 근데 어차피 갱각 안 나. 그럼 아몰랑 이러면서 빠지고 또 사냥하는 척하다가 어디 가면은 왠지 갱할 수 있을 것 같아. 가. 또 가갔나. 그럼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아 몰랑. 그러다 보면 상대보랑 막 2렙 차이 나고. 오, 워익 시야석 가졌어요. 홀챔스 애청자시라서 고궁 쪽 가실 줄 알았는데 형 캐넨만 한다. 얘도 되게 특이한 게 미니언 끼고 무빙을 해서 치칼 각도를 계속 주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막 무슨 무빙을 하는. 오, 자 물고 공 써놓고 이런 모르가나 뒤에서 큐. 야, 잘 맞췄고요. 자, 딜이 딜이 요릭 살고 요릭 시체가 맞았죠. 공을 이렇게 뒤면 아니군요. 자, 자, 뒤에서. 아, 이거는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빠졌어야 되는데. 아, 저 케이트린 궁이 적건 줄 알고 착각했어요. 거기서 나가길래. 진짜 블라디 캐리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아까
갱피하는 거 보니까는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작 글로벌 골드는 차이가 안 납니다. CS는 워낙 지금 낮게임 팀이 잘 먹어둬서요. 요릭 딜 이제 안 나오고 요릭 이제 직사한테 압박 엄청 받게 되겠죠. 근데 블라디로 이렇게 잘 성장해도 게임 터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블라디 많이 해봐서 아는데 블라디가 사실상 딜과 유틸 생존성이지 본인이 CC가 있거나 1인 핵노킹이 되는 게 아니라서 게임 터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챔피언 대비 와드 싸움 치열해요. 직스님이 스킬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W를 피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 캐틴이 전멸이 없으니까 그냥 직사 딜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딜. 깔끔하게 한 방에 클리어. 안 맞아요. 네, 진짜 마카마카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유출할 수가 없네요. 오, 따꾸 바이바이. 에, 이건 낮은 체력을 무리했어요. 케이트린이. 야, 상성고로 마무리. 균형이 무너지면 보스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자르면 어디가? 아니 그냥 찌르지 왜 어디 가는 거야? 미드 커버요? 뭐 미드 커버를 하기는 해야 되긴 했는데 글쎄요. 빨간 팀의 포탑이 결국에는 타워를 먼저 밀렸습니다. 낙겐 팀. 와, 워익 완전히 극방템 가시네요. 점프 굉장히 잘 쓰셔요. 돈템 업그레이드 아예 안 하고 계시고. 아, 그 정글템 물렸어요. 이건 잡아, 이건 잡아죠. FPD 스킬이야 좋고요. 어, 정글. 네, 브론즈 4 여러분 클린합니다. 카이아님 부포예요. 부포. 자, 블라디가 합류했습니다. 근데 블라디 돈을 좀 들고 있을 텐데. 아니 저 돈 있으면 빨리 집을 다녀왔어야지. 이거 좀 있으면 욕 나오니까 집 못 가겠나 홀스 형이? 아, 이게 더 먹어놓고. 이번 드래곤 자체는 낙겜 팀이 굉장히 할만해 보입니다. 아, 근데 블라디가 템을 안 산 게 문제네요. 2000 골드를 들고 있는데. 아이고 궁대바. 자, 자르반 잘 넘었어요. 자르반 잘 넘었어요. 자르반이 잘 가두긴 했어요. 문제는 딜이 없어요. 딜이 없어요. 노딜이에요. 아니 유리공 궁을 왜 자기한테 써요. 블라디한테 써야지. 드레시라도 잡고
제압되었습니다. 아니 요리기 노딜템인데. 우리의 블라디 선수. 아, 그렇습니다. 블라 혹시 요리 패치 됐나요? 뭐 궁시자는 자기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빨강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블라디 그래 지팡이를 안 들고 그냥 한타를 해버리니까 딜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아 보시 아쉽네요. 보시 진짜 팽팽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좀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는 바람에 차이가 벌어졌어요. 네, 5시간 세금 뗍니다. 불로소득으로 인정해서 40% 세금 내셔야 됩니다. 불로소득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상대가 다 퍼주는데. 넘어갈 만할 것 같은데. 자르바이 넘어갔어요. 굳이 타워 끼고. 자, 유리궁 한번 볼까요? 바이바이 조심. 제가 너무 낮에 블라디 어디서 블라디 위에서 문드랑 1대1 하고 있어요. 꽝꽝. 아이고 한 방 더. 한 방 더 트리플킬. 아니 여기서 블라디 문드랑 1대1 하고. 아니 저만 야 저만을 왜 안 쓰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아. 네, 이니시부터가 실수였죠. 제가 넘어갈 만하다고 말씀드린 건 자르반이 아니라 오히려 시청자 팀이었어요. 3C가 넘어갈 만하다. 아, 저는 출격을 못합니다. 제가 출격하면 중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전 여기 지금 예, 빼박 켄트예요.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무너지 이건 무너지 이건 무너지 이건 무조건 잡아야죠. 무조건 잡아야죠. 대마시아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자르반이 먹었네요. 그럴 수 있어. 뭐 일부러 먹은 것도 아니고. 우와 꽝. 블라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돌아다닌 바에 그냥 계속 탑 푸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쓰레시가? 어 전멸로 먹었어요 카이야?
전멸랑타를 먹었어요. 갑자기 위쪽 쓰레쉬 쳐다보고 있는데. 아 진짜 클린게임 꿀빵 옵니다. 블루 못 먹었어요. 오 징크스 유령무의 곡괭이. 징크스 엄청 셉니다. 16킬 대 4킬. 블라디로 1대는 안 되죠, 문도한테. 계속 대치 중인 상황. 자, 문도한테 1대로 물리는 건 지금 안 좋습니다. 계속 탑 두드리고 있어요. 난성어 미스. 오, 앞에 블라디. 아이고! 뭐죠? 블라디 지금 피 묻어 있는 모습을 삭제됐어요? 징크스한테? 징크스 평타에 그냥 놓았어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드래곤 세 번째 드래곤이죠. 먹게 되면은 본인들 스택은 2스택이 됩니다. 요리기 그나마 파밍 잘해서 템이 좀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구도 자체가 요리기 어차피 딜을 무난하게 넣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이럴 때는 요리기는 그냥 궁저트를 해줘야 되는데, 블라디가 마음 놓고 싸울 수 있게 블라디가 못하기도 못하고 요리기의 궁합도 안 맞고 여러모로 안 좋네요. 시방 5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직스 때문에 웬만해서 못 들어요, 이거는. 만났어요. 걸어놓고. 근데 이거 징크스 세서 안 돼. 징크스 세서 안 돼요. 징크스가 다 녹여요. 아니, 블라디 들어갈 거면 들어가고 말 거면 말고 깨짝깨짝. 아직도 몇 시간대가 몇 분대인데 모기 놀이하고 있어. 서로 쫄아가지고. 와, 템바 란도인 3개에요 지금.
어느새 글골이 9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믿으라도 직스 오기 전에 직스 보시거든요 지금.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괜히 저런 거 물리면 안 돼요. 어? 이야, 쟤로 반 나가요? 자, 일단 계속 싸웁니다. 일단 계속 블라디가 포지션을 저기서 싸우면 안 돼요. 블라디가 탱커 칠 게 아니라 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블라디 폴피아, 야, 뭐 하냐, 너? 아. 조야도 있고요, 블라디. 있었었어요. 아, 트리플. 쿼드라 나오네요. 쿼드라. 쿼드라 킥. 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왜 못 끝내지? 여러분 부실골길이 대결입니다. 예. 네. 당하지 마세요. 이미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하다 보면은 잘 못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보시기는 하되 그 게임 하나로만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오 그 사람이 막 쓰레기인 것처럼 취급하고. 나름 무빙했는데 아쉽네요. 네, 여러분 게임은 이 게임 내용으로만 재밌게 즐기시고 그 이상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벨차만 네, 이제 블라디딜 안 막기 징크스는 못 막습니다. 징크스 와 게틀링으로 지금 죽었죠. 오 이런 걸로 박수 쳐줘야 되나요? 빨간 팀의 박제가 파괴되었습니다. 블라디가 들어 딜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눈치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르반 들어서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자르반 놓고 게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징크스 체를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블라디도 징크스 톡 발은 진짜 빠르네요. 아 안 좋았어 저 케이트린이. 요리는 군 상태로 빨간 팀의 업데이트가 파괴되었습니다. 뭐, 예. 승리에. 아이고! 아. 빨간 팀의 포탑이. 자, 정신승리! 오! 브론즈 4 잡았어요. 어? 배피데이 큐, 나이스! 문도 잡을 수 있을 거네. 문도 랜턴! 아, 점화! 아, 점화! 아 그냥 끝나지 이게 뭐라고 이걸 버텨가지고. 파랑 팀의 포탑 서렌도 안 치고.
아, 초반에 라인전 단계만 해도 이번에 되게 할만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갱승도 되고. 야, SKT T1도 역전했다 할 수 있다. 너 블랙이야. 이쪽은 T1이 아니잖아. 뱅기가 아니라 모똥이고 이지훈이 아니라 홀스라고. 상대도 AHQ가 아니긴 하지만 상대가 푸나틱 HQ가 아닌데 이렇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시청자팀 개평. 카운터 가서 저희 줄에 한 시간씩 나눠주세요. 바로 갑니다. 에, 캡틴, 아, 그 징크스 진짜 잘 끄셔가지고요. 내셔 남작을 처치했습니다. 어, 전멸 좋았어요. 의외로 게임 접는다고 선언했던 배피디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 부질없는 방어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제 끝내기 러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우 징크스. 오우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징크스 아래쪽 아래쪽. 오 요릭 빨간 팀의 업제이다. 징크스 요릭 바이바이. 대신 맞아주고요. 와, 직스랑 연계 좋다. 네, 입구 막혔어요. 입구 막혔어요. 와, 미니언 쌓인 거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도 홀스 사장님 기부 성공. 자, 그럼 우리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오늘의 딜량 체크 점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한번? 아, 명경기를 끝낸 선수들 집중력을 다 발휘한 탓에 잠시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딜량 볼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뭐 언제나 승패는 뭐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차이. 어떻게 보면 오늘 두 번째 경기는 하늘이 락겐 팀을 택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현기증 난다. 여러분 뭐라고 말 좀 해보시죠. 아, 이 정도 했으면 먹을 것 좀 사는 게 예의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즐거움을 드렸는데. SKT의 이제 기부 프로젝트 이제 즐겁게 예, 기부 프로젝트 오늘부터 이제 가동되고요. 기부를 하는데 왜 기부는 다운되죠? 아니죠. 우리 서로 나누는 어떤 이런 잠시만요. 나눔의 문화.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아, 저쪽에서는 뭐 사 먹고 우리는 이제 선수는 아니죠, 선수는.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쵸. 이제 네, 훈훈하게. 알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경기 아무튼 또 세 번째 경기 남아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다섯 시간 공짜로 받고 먹을 거 안 사는 것들 다 플렉이야. 여러분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겜이 과연 1승이라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7만 5천 원을 결국 여러분께 퍼주게 될 건지, 3경기 저희 시청자 전정하고 낫겜팀도 멤버 어떻게 바꾸지 저희 한번 이야기 한번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낫겜 PC방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특별 매치업 시청하고 있습니다.